자, 우리 말씀 중심에서 순종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순종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또 구승이가 한 여름밤의 꿈처럼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다가 간소공원에서 병훈이를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병훈이한테 통화를 했어요. 병훈아 잘 있니? 병원에 갔다가 엑스레이 찍고 지금 가는 길이라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내일 뵈요 그랬거든요. 아직 뭐 예배 시간 안 끝났기 때문에 기대를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십일조도 잘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헌신과 섬김을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눈에 띄게 부각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강조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탁월한 삶을 산다면 굳이 목사가 이렇게 나서서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신날 것입니다. 목회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참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순종은 곧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는 순종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썩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못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줍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순종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항상 좋은 결과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부담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또 오히려 깊은 상처와 아픔, 상실감, 두려움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이거 순종했다가 괜히 속는 것 아닌가. 또 마음을 추스려서 속는 셈 치고 한번 순종해볼까? 그랬다가 속았구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순종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오는 모든 힘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면서 즐기는 그런 분일까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과 더 나아가서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얼마 전에 했는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장로님이셔 평생도 농사지으면서 그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보다도 교회에 먼저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큰 덤프터를 겨워서 그 아버지가 깔무지가 가셨어요.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순종하기로 유명했던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또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아껴주고 충성을 다했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큰 덤프터로 깔려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아직 학생들이야. 순종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순종이 오히려 그렇지 못할 거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향하던 중에 이제 직진해서 쭉 가면 불과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쭉 가다가 갑자기 스탑! 그리고는 유턴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하고 다시 유턴을 시켜서 애굽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즉 애굽 왕 바로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좋은 표현이 갇혀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유턴을 시켜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앞쪽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옆에는 큰 산맥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산맥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오늘 고백이 굉장히 정확한 고백입니다. 저들이 갇혔다. 이상한 거예요. 쭉 직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운전을 할 때 직진 코스를 좀 합니다. 특히 통영 가는 길 있잖아요. 통영 가는 길. 잘 뻗었어요. 한 160 밟아도 밟은 것 같지가 않아요. 160 밟아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쫙 뚫렸어요. 그렇게 쭉쭉 우리 인생이 쭉쭉쭉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쭉쭉쭉 응답되고 막 쭉쭉쭉쭉 믿음도 성장하고 기도 좀 쭉쭉쭉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탑! 해놓고는 유턴을 하라고. 유턴을 해서 좋은 장소에 데려가면 좋은데 가둬놔버려요. 교회는 바로의 군대가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다가오고 옆으로는 큰 산맥이 둘러쳐 있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끌어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라 해놓고는 스탑 해놓고는 유턴 해서 가둬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옴짝달짝 못하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잔뜩 기대하고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출애굽을 하였는데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는 커녕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것이 앞으로도 뒤로 옆으로 꼼짝달짝 못한다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 실수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실수를 하고 이쯤 되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말이 쉽지.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덮어버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맞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사업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도 학교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정말 넉넉한 사람 청산했어. 매일 모이면 한다는 얘기,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죽었어. 신이 어딨냐? 아, 신학생이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왕따 당하겠어. 학교 오지나 말지. 와서는 모여있는 데서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도하는 전도사처럼 너희들 빨리 니네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셔요. 얼마나 순종 잘하신지.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게 죽게 되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순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김태환 집사님 지난 한 3개월 동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정말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올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순종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죽는 일만 남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지.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자 생활 하면서 참 많은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헌신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순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아직도 순종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순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까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순종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내 마음대로 기대해서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보상을 주겠지 하고 자기식대로 보상을 기대해서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순종을 하고는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자기 식대로 보상을 원할 때가 많죠. 우리가 순종하고 기대하는 것은 좋으나 그 기대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군인이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훈련을 안 받고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훈련소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는 선착순으로 항상 1등이 있어요. 달리기를 제가 좀 했거든요. 부르락 뛰니까요. 뭐 다른 거 합니까? 내가 다 잘해요. 나 같은 사람이 훈련이 필요한가? 마음속으로 며칠 동안은 아이씨 그냥 나는 그냥 저는 백령도 있어서 중학교 때 3학년 때부터 총 쏴봤거든요. 총도 잘 쏴요. 그리고 뭐 나 같은 사람 굳이 훈련 할 거 없이 바로 그냥 계급장 하나 딱 달아주고 가서 길에서 먹다 와버린다 따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는요 정말 날았어요. 담벼락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축 한 번에 올라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근데 괜히 왔다니까 힘들어 죽겠다. 일주일 지나니까 죽겠어. 왜? 훈련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잘하겠는데 내가 하고 싶지 못한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할 수 없는 걸 하더라고. 아침에 저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일주일은 잘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몸이 막 훈련하는 거 지쳐있는데 아침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막 나팔이 울리는데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 군대 가기 전에 나에게 훈련소가 필요하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는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 본문만 딱 갖고 이야기하니까 구하면 다 준다. 그 본문은요 뒤에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구하면 주시는가? 제가 몇 번이나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나의 인생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다면 아 끔찍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져 있고 아마 신이 되었을 거예요. 신. 저는 늦둥이 저 둘을 키우면서 저 아이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미미디카 사달라고 세 달을 줘요. 세 달을. 5만 9천 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는데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그래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집사람하고 정말 세 달 동안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는 개척교회 목사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5만 9천 원짜리 가지고 놀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에게 상처잖아요. 한 세 달을 고민해 진짜. 이 아이가 눈치가 없어요. 8살이면 철 들 때 아닙니까? 눈치가 없어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엄마 나 100점 맞아올 테니까 미미카 사줘. 그럼 100점 맞아올 때 아마 우리 그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으면 예원이와 예단이는 괴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해줬으면 여러분은 아마 괴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아버지인 내가 적당히 통제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무엇을 줘야 하는가 전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나마 건강하게
두 번째로 순종의 결과에 대한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지금 꼭 조율. 내 마음대로 정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찮은 인간이 이 시간과 타이밍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는 절하고선 빨리 응답죠. 마치 자판기에 100원을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나오듯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신의 영역입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나요? 내가 함부로 응답의 시간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고 그분이 나서실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이거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실망. 하나님 지금입니다.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따르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갇혔어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우리는 믿음이 언제 좋아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단순히 믿음 없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100% 맞지 않아요. 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막연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저는 10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고 앞으로 10년이 또 지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래도 좀 위안을 삼으려고 하죠. 나는 아직 믿음이 좀 약해. 나는 아직 믿음이 좀 없어. 나중에 믿음이 좋아집니다. 정말 나중에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결과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정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 언젠가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깊이 묵상해봐요. 결과적 측면에서 보면 뻔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앞으로 믿음을 구하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순종이란 것은 의지와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은 자기 깨어짐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 그렇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너 왜 새벽기도 못 나왔어? 하, 잠이 많았어. 내가 게을러서. 과연 그럴까요? 번지수가 잘못 찾은 거예요. 너 왜 이거, 너 왜 성경 안 읽어? 하, 내가 믿음이 없었어. 전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성경을 읽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왜 성경을 안 읽고? 믿음이 없었어. 왜 헌신하지 못해?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므로 왜 아직 순종이 안 되는가 묻는다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내가
깨어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순전히 간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중심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서 있으면 순전히 되지 않습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가로막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줏대 있고 소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매력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할 말 다 하고 신은 있어 없어 말하면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뜻이 분명하고 주관이 분명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소신이 있다, 줏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언가 나사가 풀리잖아. 모자란 사람,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어. 왜? 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딱딱 판단하고 결단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판단도 잘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 좀 해야 돼. 기도.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즉시 즉시 뭔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한심하게 보이고 대학 가는데 자기 수준에 맞춰서 딱 결단하면 다 쉬운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바쳐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아,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시끄럽게 살아있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안 해요. 내가 내 자아가 깨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모든 것 내 안에 다 전부 자기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시간이 없어요.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아, 내가 바빠요. 내일 먼저 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면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대에서도 법대 다니고 고시까지 패스했던 친구가 병을 얻어갖고 어쩔 수 없이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왔는지 와서 같이 이 공부를 하는데요. 정말 피곤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뭐 같이 이렇게 팀 을 짜서 과제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인지 다들 저 사람하고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하고 꼭 걸려요. 과제를 한 학기 동안에 네 번을 했는데 제가 세 번 걸렸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요. 왜? 얼마나 똑똑하고 자아가 강한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아를 좀 내려놓은 사람들이라 좀 맞춰주려고 하고 좀 분위기도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래 하다가 자기가 배고프면 그만하고 내일 합시다. 왜요? 배가 고파서 밥 못 갑시다. 뭐 배려도 없고 그 말을 함부로 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히죠. 딱 앉아갖고 우리가 이 과제를 하려면 능력도 필요하니까 자기가 어느 학교 나온지 출신 학교를 말합시다. 상식적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이 사람만 그런 거야? 나는 안 그런 거야? 우리는 안 그런 거야? 조그만 말 한마디에 서운해요. 상처받았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내가 죽지 못한 사람은 내게 있고, 상처도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상처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나한테 애키자고 너만 그래. 사실인데 뭘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 사실인데. 아니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누군가 안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안 해주기를.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공부 못하는 꼴등아. 꼴등이잖아. 그 인정하면 되는 거야. 꼴등인 게 무능한 건 아니에요. 괜히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유교문화고 양반이라고. 분자 대로 해. 그림 넣느라고 응? 가서 뭐 다른 일 안 하고. 근데 다 깨져. 다 깨져. 저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학교를 1년 동안 다니고 학교에서 등록금 못 냈다고 그만둔대요. 집사람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며. 네, 이야기하면 가슴이 아파. 제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도 안 만나. 왜? 친구들 만나면 내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안 만나. 좀 얻어먹어도 되잖아. 도움을 좀 받아도 되잖아. 내가 잘했어. 제가 동창회 한동안 안 나갔어. 왜? 동창회 나가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내가 짱이었거든요. 짱. 근데 가면은 내가 목사라고 함부로 대하고. 진짜로 제가 멱살 잡힌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되게 괴롭혔던 친구가 있는데 반장을 괴롭히는 그 친구가 우리 장학규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상가집에 갔는데 제 멱살을 딱 잡더라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때도 사실 내가 좀 덜 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너 오늘 나 한번 보고 말 거냐? 아직도 내가 살았다. 근데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게 상처가 됐으면 그랬구나. 자 때려라. 자 이쪽도 때려라.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내 마음에 그게 아니오. 몇 년 전만 해도 내 신발 들고 내 가방 들고 다니고 꼼짝 못하던 이제 좀 뭐 컸다고 멱살을 잡네 이게. 죽어지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라고 살아. 죽은 사람은요 미움도 섭섭한 것도 억울한 것도 분노도 없어요. 우리 박정만 집사의 아버님 얼마 전에 수천하셨는데 돌아가신 거 염하는 것부터 제 과정을 다 봤는데 우리 박정만 집사님 그리우는 아버지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오열을 하다가 기절하셨어요. 아들이 기절했는데 아버지가 안 일어나시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기절했어요. 조금 있다 딸이 옆에서 막 흐느끼고 싶어. 부서지셨어요. 왜 못 일어나고 죽었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자기 욕심의 문제고 자기 욕망의 문제고 자기 이익의 문제고 자기 중심성의 문제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자기의 자기의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순종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 그게 순종입니까?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 순종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갇히게 되자
아니 알았어 이제 갇혔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승이 따라오는데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에 그냥 두려움이 있었는데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야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모세 너 때문이야 자식아. 불평함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모세는 침착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그것이 무덤이 될 지경이고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면서 세 마디를 합니다. 이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두려워 말라 얘들아. 두려워 말라. 두 번째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갈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운영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살아있으면 두려우지. 내가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길이 날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나한테 이래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 만다냐.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런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한 걸까요? 왜 모세는 뭐가 대단해서 이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야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너 구원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목사고 뭐가 없어 다 모세는 과거의 자신이 깨어진 상태이고 과거의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과거 애굽에서의 자기 애굽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자기 이제 더 이상 모세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를? 왕이 될 것이라는 기 애굽에서 자기가 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죽은 거죠.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